유저가 여기 옵저버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네. 한 번씩 의식해 주시면 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유저 입장에서. Here we go. 3, 2, 1. Hello. We just had the panel yesterday, which is Saturday, and today is Sunday. We kind of didn't have enough time to really go through the whole, everything we prepared. Just kind of really sad that we weren't able to do the Q&A that we have posted on the Twitter. So we would like to kind of go through it now and just post this separately. And that's what we're doing. And we really hope to see you again some way or even at OTCON next year again. Maybe, I don't know. And we went through a rigorous process of really filtering out the best questions ever. And first one, have you eaten yet?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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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원래 맛있는 음식을 수록 소화가 잘 돼요. 밥은 먹었네. 밥 챙겨드세요. So next question. How do you prepare yourselves before playing your character? I think this is for the voice actors. 분위기에 빠져드는 거는 어차피 녹음실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대사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아무래도 좀 미성이 나와야 돼서 매일 테니스 치고 술만 먹는데 술 조금 덜 먹습니다. 녹음차는 조금 덜 먹고 네, 시작을 합니다. 녹음실 가기 전에 소리 교통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일찍 가고요. 뭐 사실 브이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날 브이를 녹음해야 된다. 그럼 저는 항상 그 전날 밤에 시집을 한 편 읽고 시집이요? 클래식도 좀 네, 클래식도 좀 듣고요. 저 방송 관계없이 드라마 하고 있어요. 목 관리의 최고는 푹 자는 겁니다. 맞아요. 잠 잘 자면은 목소리 잘 나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밥 먹으면서 시 읽고? 죄송합니다. 자면서 시 읽고? 그건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항상 딜레마로 느끼는 거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목 관리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고 또 녹음하면서도 계속 늘상 마시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못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딜레마를 느끼는 것 같아요. 먹고 나서 거기다가 저희 실상을 이제 글로벌하게 다 공개하는 거죠. Next question. How much time did it take to every voice actor to record for their respective characters' routes. 아, 처음에 그 캐주얼 스토리랑 딥 스토리랑 그다음에 시크릿 1, 2까지 해서 60시간 이상 걸렸고 근데 그게 제일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는 DLC나 추가 녹음이라서 분량이 적을 줄 알았는데 계속 많더라고요. DLC까지 합하면 평균 한 사람당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씩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전 노래 녹음까지 하면 한 20시간. 와, 유빈.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2시간, 100시간 훌쩍 넘지 않을까? 다 합치시면은. 그래서 저희 컨디션보다는 운영진의 컨디션. 그 성우들은 그나마 각자 가서 녹음하는 거지만 그 디렉터나 우리 운영진 분들께서는 그 스케줄을 다 한 사람 한 두세 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엄청 바쁘셔서 스케줄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고생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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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노하우가 생기셨을 테니까. 아, 네. Next question. Mr. Jinri, did you already know the whole story of Missing Messenger before you create the game? Or did you figure out some parts of the story while already in production? 개인적으로 저도 이건 굉장히 궁금해요. 네. 각 캐릭터별로 이제 엔딩은 다 정해놨었는데 근데 원래는 엔딩을 하나만 구상을 했다가 707 세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원래는 계획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07 스토리 할 때도 벤더우드라는 캐릭터가 원래 계획이 안 됐다가 쓰다가 이제 그 중간에 벤더우드라는 캐릭터도 생겼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We live in a dangerous world today. If a stranger asks for help through a messenger like the prologue of the game, would you help them? 경찰 불러야죠. 영어로 해서 call the cop. 네, call the cop. 경찰 불러요. 저는 좀 철학이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도움은 주지 않는다. 거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네. 홀리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오히려 상대한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질문을 주신 분도 큰 기대는 사실 안 할 거예요. 아, 늘 얘기하는 거죠. Fantasy is fantasy, real is real입니다. 메신저로 무엇인가 왔다. 그럼 경찰 불러봐.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요즘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간과 리얼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Next question. How did the voice actors feel while recording the gushy romantic lines? Awkward or was it business as usual? 이거는 수진 선배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가장 뭔데? 떠나간 아내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떠나가는 아니고요. 떠나갈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예, 이미지네이션. 큰일 나요. 예. 미투입니다. 저도. 떠나 예. 공포에 떨거나 그런 격정적인 감정 씬들이 많았는데 어색하지는 않아요. 어색하진 않지만 격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다시 느끼는 거는 마냥 쉽지만은 또 안 쳐. 겪은 비슷한 감정들이 있어서 몰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이라든지 직접적인 경험 또는 연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만드는 게 어렵지. 중간중간에 경정적이거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기자로서는 하고 싶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뭐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의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연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네. 연기자들의 숙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울음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슬퍼 울다가 선배님 한 분이 이렇게 괜찮냐고 안아주신데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싹 지나가는 생각이 이거 호흡 괜찮은데 이거 맞아 그럴 때 있어. 네. 그 슬픈 와중에도 그래요. 요거 직업병에 나중에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얼마나 잘 되겠어? 가끔 이렇게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참 싸우다가 연기하는 것 같아.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런가 하면서 막 의외로 막 빨리 풀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런 상황이. 저도 근데 막 약간 뭐 이렇게 격정적인 상황일 때 뭐 슬프거나 우울할 때 아 지금 이 우울이 되게 괜찮다 이거를 맞아요. 감정에 취할 때 있죠. 그러시구나. 뭐 그런 것도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Which character design was the hardest to come up with? 아 이거는 V입니다. V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캐릭터들은 이제 좀 현실적인 맛을 좀 추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성이는 현실적으로 좀 약간 게임 되게 좋아하고 뭐 한주민 같은 경우는 좀 허당기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V는
아예 비현실적인 캐릭터로 잡아놓은 설정이었어서 브이로트 때 가장 리카랑 이렇게 격정적으로 대화하는 부분. V 나오면 벌벌 떨어요. The laugh acting of Hosan Yi is my favorite. Can you do the laugh of characters you have played really quick? 저 웃는 거 잘 못하는데. 웃는 거보다는 웃기는 걸 잘하는 거. 빙고. 비슷하게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 저 받았던 거 중에 Annoying Orange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런 녀석이 웃을 때는 뭐 뭐 이렇게 웃는 예. 꼭 그 대사였어요. 예, 항상 그걸 하고 이렇게 웃는 거. 아, 꽂히네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브이 웃음 한번 해주시죠. 이게 들려요? 브이는 그렇게 예, 그냥 웃게 예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요청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 예. 끝까지 진행하시면 예 마음껏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Is there something in particular that you keep in mind when you act as a grown-up Yusong? If there is, what would that be? 어쨌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게임 속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사실 녹음을 할 때 저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같이 통화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 배우들의 말투를 좀 따서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자 캐릭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좀 약간 특이하게 느껴졌으면 했거든요. 성장한 유성이는 그럼 어떻게? 그건 오히려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 원래 목소리에 가까우셨던 거죠? 네네 맞아요. You create Mystic Messenger as a messenger app game. Why not follow the same format as your other anime games? 처음에 게임 만들 때랑 수상한 메신저 만들 때랑 아예 시작할 때 마음이 달랐어요. 앞서 두 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뭐 전문적으로 글을 써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려웠는데 아 메신저 형태로 쓰면은 굉장히 재밌고 길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메신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볼륨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쓰게 되고 뭐 이메일 개그도 쓰게 되고 또 전화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결국에는 피하려고 했던 그런 비주얼 노벨 이런 것도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첫 모바일 게임이어서 저는 되게 두려웠던 게 진짜 그 코어 게이머분들은 PC로 해야 이제 소리도 듣고 이제 화면으로 하니까 되게 그런 게이머잖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은 좀 더 게이머분들도 있지만 좀 약간 게임을 평소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까지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게 또 메신저여서 그게 또 잘 호응을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전공이 컴퓨터 공학. 네네 맞아요. 이걸 그러면은 작가로서 쓰신 직접 다 쓰신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 이제 덴더라이언 만들 때 줄거리만 잡아서 작가를 고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제가 다 썼어요. 되게 그때 막 미국에서 귀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한글도 잘 안 됐었고 막 새촌 페이지 그 당시에 보면은 한글이 막 좀 이상한 한글이었는데 근데 한글을 계속 신화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한글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런 작가로서의 소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소질이 좀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여 시간이 넘는 녹음 분량 100여 시간이 넘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다 썼다라는 건 그리고 아, 도움을 완성 받았죠. 대사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컬러 차도 문제 높은데 도와주신 작가팀 고맙습니다 작가팀. 저희도 성우들이 연기할 때 보면은 아 입에 붙는다 안 붙는다 맞아요. 이게 있거든요. 근데 대사들이 많이 수정을 한 사람도 있지만 수정을 안 수정이라기보다는 애드립을 안 하죠. 수정을 안 하고도 입에 딱딱 붙으니까 아 이 양반은 야 이건 뭐 엔지니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 DP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웹 드라마 같은. 저는 게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게임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유저분들이 네. 이게 인풋을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네. 드라마는 보여주기만 해야 되는데 이건 쌍방향이니까. 그렇죠. 아, 그런 재미니. 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거의 게임계의 박정희네요. 토지 같은 대하 드라마 같은. 다음 질문 감사합니다. 아, 예.
I have a question for Hosan Yi. When you act as V, your acting is very serious and calm. However, you are very energetic or even giddy in real life, and a lot of the users are surprised when they see that. I am curious how you're able to act so well as V when your personality is the exact opposite of him.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조증이 있어요. 살짝 사람이 좀 삥이 나가 있는 상태로 사는 놈인데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V가 말이 많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비슷하네. 연기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근데 아 저는 그러니까 전 막 던지잖아요. 근데 V는 조근조근 조리 있게 얘기하는 이런 게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뭐 썼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쓰기도 어려워. 네, 얘가 이렇게 말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좀 V라는 캐릭터를 대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조금 이입했더니 조금 더 예 네, 이입이 되지 않았나. 불만 있는 건 아닙니다. Between the series 707 and the jokester 707, which one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acting? 뭐 성우 선후배 분들은 뭐 워낙에 저를 많이 겪어봐서 금방 아시겠지만 진지하죠. 뭐 이렇게 같이 며칠 지내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굉장히 그냥 경박스럽고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냥 예 편하죠. 경박스럽게 막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편하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항상 어느 진지한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장난칠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예 뭐 근데 둘 다 편했어요. 조금 더 경박스러운 게 더 편해. 수진 강, among Ray, Unknown, and the good ending, Seran, which whose personality is closest to your personality? 요즘 들어서의 평소의 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냥 전 좀 시크한 편이거든요. 츤데레 같은 성격이 아마 저의 본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 시절에 사춘기 한참. 그 질풍노도의 중2병 시절에는 아마 레이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레이에서 그러면 굿엔딩 세란 굿엔딩 세란으로 이렇게 좀 변모하는 모습이랄까? 세란도 굿엔딩의 굿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으시네요. 결국 제가 사이코라는 거죠. 사이코인 걸로 결정됐습니다. So Jin-ri, what is the best part of being a developer for Chariots? 제 두뇌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제 가슴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이성과 감성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게 왜냐면 게임을 낳으시네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얼어 게임을 낳다. 돈 벌어주는 사실. 오.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그 직장에서 요구한 것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게임 회사를 하게 되면 워낙 다양한 분야가 다 많으니까 모든 걸 다 쓰게 되니까 그게 진짜 성장의 기회가 많은 게 제일 베스트 파트인 것 같습니다. 70살까지 할 거예요. 우리 이 대표님이 70살 정도 되면 그 연령대 분들이 이미 게임을 하면서 나이 먹은 분들이 같이 늙어가요. 노인분들도 이제는 우리 다 똑같이 네. 시니어 게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 거죠. 게임과 함께 시니어를 위한 게임들을 또 계속 만드는 거죠. 40년 후에는 실버 산업의 최강자가 되죠. 실버 게임이네요. 실버 게임이 지금 나와 있나요? 없죠. 없죠. 야, 실버 게임 괜찮은 사업 분야인데요. 여러분 실버 게임 기대하십시오. What are your other talents besides voice acting? 연기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연기 빼고 뭘? 아 연기를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웬 겸손. 그럴 때도 있긴 한데 뭐 연기 말고 뭘 잘하느냐 보다는 뭘 좋아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이것저것 끄적이고 쓰는 원래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눌러 앉아 있는 거 잘합니다.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보다는 집돌이. 네. 곧 득도 하시겠네. 여기 작가 팀으로 어떻게? 작가 팀 아니 돈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좀 먹는 거 엄청 좋아.
아 어제 고기를 보고 그렇게 행복한 눈을 예. 마이크 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고기를 사주셨는데 헤븐 천국에 와 강님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먹는 거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오빠. 예, 잘 먹었습니다.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someone who is creating an automated dating sim? 아직 정말 개척되지 않은 장르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본인이 가장 만들고 싶은 기존에 없는 포맷이라도 그런 장르 개척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가지는 거. 네. 그래서 저 잘 됐으니까. 많이 만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향 그 데이트 게임을 만들려면 실제적인 데이트 경험이나 연애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게 타겟이 어떠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연애를 많이 안 하신 분들께 서비스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많이 하는 분도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Which DLC did you have the most fun while recording? 아 저는 뭐 당연히 레이드 2가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즐겁지만 않았지만 정말 그 끝간데 없는 바다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우기도 화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막 아 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답답하네. 해병대 캠프라도 보내야겠다. 막. 해병대 캠프 보내자. 우리가 데려다 교육을 시키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나무라면서 야단치면서 녹음하기도 했고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뭐 그랬든 괴로워하면서 즐거웠더라기보다는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약간 닭살도 로맨틱한 아, 발렌타인. 발렌타인? 아, 네. 발렌타인. 네. 그 평상시에 안 하는 거니까 할 때는 막 오그라들고 그런데 하고 나면 아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구나. 아 변태인가. 그래서 재밌었던 거. Are you planning to release Elizabeth the Third Road one day? 아 고양이를요? 좀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 자신 있어. 게임기에 캐치가 하나 안 오나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뭐 벤더우드도 뭐 이렇게 원래 들어갈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들어간 거 보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뭐 0.01%에 쓱 걸쳐놓겠습니다. 고양이도 출연하는 거야? 질문 되게 재밌네요. Next question. Is there any plans to release other DLCs in the future? There's a lot of requests for Vendor Road. 아 사실 그 벤더우드 전에 이제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들을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애프터 엔딩도 해야 되고 다른 DLC도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벤더우드 루트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뭔가 다른 DLC들이 나오면서 설정들이 좀 더 잡히고 이러면은 이제 충분하다 이 캐릭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또 가능한 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This is the last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love you gave us to Missing Messenger. It's just very great. We'll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끝. 아, 진짜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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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놀랐어.